공은 순식간에 야속과 럭키루를 제압한 이후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콩과 코브라 비비는 마주하게 되었고 비비는 콩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코브라는 콩이 해군 원수였던 시절을 살아갔던 인물이기에 단번에 콩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좌절하며 콩 은퇴하고 세계정부의 고위층이 되었다는 말은 들었다만 일선에서 직접 움직일 줄이야 라고 말했고 콩은 알라바스타의 국왕 코브라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공주 비비 니 녀석들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했고 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갈과 페루가 콩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콩은 너무나도 쉽게 이들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였고 콩은 무장색 피기를 마치 폐양색 피기처럼 방출하며 순식간에 코브라와 비비를 제외한 모두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겠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딸아이만큼은 어떻게 안되겠나 라고 물으며 비비만큼이라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아니 한 놈도 절대 놓아줄 수 없다 니 녀석들을 세계정부로 연행할 생각은 없다 니 녀석들이 향할 곳은 샤본디제도 그곳에서 미치모자 일당을 만나라 라고 말해주고 코브라는 예상 외의 답변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비비는 설마 밀진모자 일당이 정부의 하수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당신? 이라고 말하면 밀진모자 일당이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되었을 리는 없으니 정황상 콩이 세계정부를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정부는 900년간 군림한 그야말로 무적의 집단 무수히 많은 도전자들이 왕에게 도전하였지만 결국 용안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밀진모자 일당은 보란듯이 용안을 세상에 공개했고 데뷔부 원피스를 손에 넣으며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 녀석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았다. 나 역시 한때 정의를 관철했던 해병. 하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러나 난 언젠가 세계정부를 쓰러뜨릴 전사가 나타난다면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돕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이 내 목숨을 걸 만한 기회다. 네팔타리 가문은 단순한 반역자이기 이전 세계의 진실을 세계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집단. 만약 밀지모자 일당이 세계정부에 패배하더라도 네팔타리 가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고 코브라와 비비는 콩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선 콩의 말을 따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에 코브라는 허면 우리가 어쩌면 좋소 사방은 해군이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괴물들도 나타났지 않소 라고 말했고 콩은 지금 당장 섬의 북동쪽으로 향하여 나의 전용 선박을 타고 샤본디로 향하시오 워큐리는 빨간 머리와 혈투를 벌이는 중이며 그 녀석을 제외한다면 누구도 나의 전용 선박이 움직이는 걸 보아도 감히 트집을 잡을 자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용 선박의 키를 건넸고 코브라와 비비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콩의 전용 선박으로 향합니다. 포보스와 벤멸크맨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형태로 변한 뒤 벤멸크맨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벤멸크맨은 공룡과 싸우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 될 테다 니 녀석은 오늘 여기서 죽을 테니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이빨과 손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곧바로 벤베크맨을 물어버리려 하나 벤베크맨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포보스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하여 포보스의 머리에 총알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포보스의 피부가 워낙 튼튼했기에 벤베크맨이 발포한 총알은 튕겨나갔고 포보스는 그런 장난감 따위로 나의 가죽을 뚫을 순 없다 라고 말한 뒤 몸통 박치기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들이박아버렸고 벤베크맨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피부를 뚫기는 어려운가 그렇다면 다른 곳을 공략해야겠군 티라노사우루스는 상체에 비해 하체의 밸런스가 집중되어 있는 편 즉 무릎이 나가게 되면 전투력이 상실된다 무릎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밖에 라고 생각하며 포보스의 무릎을 집중적으로 노려 포보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이 고민하는 사이 포보스가 빠른 속도로 벤베크맨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꼬리를 휘두르며 벤베크맨을 공격하나 벤베크맨이 속도 측면에서는 한수 위였기에 포보스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무색 폐기를 사용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읽어낸 뒤 자신의 총의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뒤 마치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포보스의 무릎을 강타했고 포보스는 충격을 입으며 휘청였고 벤베크맨은 포보스의 약점이 무릎임을 확신합니다. 포보스는 벤베크맨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무릎에 꽤나 큰 부상을 입었음을 직감했고 조금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하등한 벌레 따위가 몸에게 부상을 입히다니 라고 말한 뒤 흥분하여 벤베크맨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포보스의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벤베크맨조차 포보스의 속도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포보스의 공격을 허용했고 벤베크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며 이제 네 녀석의 공격 패턴은 모두 파악되었다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눈으로 쫓지 못한다면 패턴을 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얼굴 전체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포보스의 얼굴은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곧바로 벤베크맨을 먹어버리려 했으나 벤베크맨은 포보스가 입을 벌리는 타이밍에 포보스의 입안으로 총을 발포했고 포보스는 충격을 받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꼬리를 휘두르며 벤베크맨을 공격하나 벤베크맨은 이를 유유롭게 피해내며 이 녀석의 공격 패턴은 두 가지밖에 없더군.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물기와 우에서 좌로 휘두르는 꼬리 휘두르기. 손이 그 모양이니 이해는 된다만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상대할 순 없다 라고 말한 뒤 포보스의 무릎에 다화총포 난타를 사용하였고 포보스는 무릎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며 쓰러졌고 아직 정신은 온전했지만 무릎이 박살났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 이후 워큐리와의 대결을 곧바로 이어갔고 기량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두 워큐리가 우위에 있었기에 샹크스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좌절할 여유 따윈 없었고 워큐리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며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시전한 카무사리는 평소에 시전했던 카무사리보다 더 많은 패기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리폰의 형태의 패기가 잠격과 함께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폐양색의 울음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섰고 샹크스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가 중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리폰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변하며 곧바로 샹크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면에서 워큐리와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접근할 만한 틈도 주지 않으며 계속하여 워큐리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맷집이 워낙 튼튼했기에 샹크스의 공격에도 워큐리는 별다른 충격을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큐리 역시 샹크스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기에 워큐리는 우선은 봉이의 봄을 해제하였고 인간형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인간형으로 돌아온 지금이 유일한 승리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였고 워큐리 역시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우선은 샹크스만큼은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기에 샹크스와 워큐리의 더욱 처절한 혈투가 이어집니다. 워큐리는 샹크스의 기동성이 매우 뛰어남을 인정하며 봉이의 형태가 아닌 우선 인간형으로 돌아왔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인간형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워큐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워큐리를 향하여 참격을 날리며 워큐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급할 것 없다 빨간머리 샹크스 역사는 승자 입장에서 쓰여진 기록일 뿐 이 전투의 끈 역시 니놈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워큐리의 뒤에는 거대한 사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샹크스를 짓눌렀고 샹크스는 워큐리의 권능을 이겨내지 못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한 패기와 권능인데 이 정도 패기와 권능이라면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공백의 100년을 떠올리며 이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 이상을 쫓는 몽상가에 불과했을 테지 조이보이 류마 그들의 앞에선 우리는 좋게 봐줘도 피레미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모님과 세계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꾸준히 힘을 단련하며 네 녀석들과 같은 도전자들을 밟으며 세상 속에서 군림해왔다. 그리고 나는 감히 자부할 수 있다. 공백의 100년 이후 가장 기량이 많이 상승한 오로성은 나라고 빨간머리 샹크스 너 역시 시대의 정점에 설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된 나에겐 너 역시 좋게 봐줘도 피레미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은 공백의 100년 이후 수련을 멈추지 않으며 더 강해진 상태이며 특히 워큐리가 가장 강해졌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이보이가 패배했을지언정 우리 시대 역시 그러란 법은 없지 라고 말하며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속으로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최후의 기술을 준비하며 워큐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